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모티브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 혹은 두 달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많이 당황해하면서 이 모티브를 여러분 부랴부랴 꺼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을 느낌의 모티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전 디자인할 때 색상을 먼저 골라놓고 그거에 맞는 이제 가을 느낌이면 이렇게 가을 컬러들을 쭉 모아놓고 만들거나 이렇게 디자인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가을 느낌 많이 나도록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컬러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용된 모티브 색상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것 같지만 꽤나 색상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약간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컬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컬러나 들어간 생각보다는 많은 컬러가 들어간 그런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키 코튼 지금 사용하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 띠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첫 번째 중앙에서부터 점점점 바깥으로 나갈수록 테두리 부분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실을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중앙에 컬러가 약간 이 단풍잎 컬러. 실제로 보면 약간 단풍잎과 비슷한 컬러고, 두 번째는 약간 은행잎. 약간 단풍 졌을 때 은행잎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낙엽들을 모아놓은 그런 컬러들이 돋보이도록 이렇게 배색을 해보았어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앙 부분에는 매직링으로 만들어 줄게요. 조금 전 중앙 부분에 손가락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감아 주셔도 되고, 조금 편하신 대로 엄지에 감으시는 분도 있고, 중지와 검지 두 가지 손가락에 이렇게 크로스로 걸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조금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 가지고 매직링을 한 번만 이렇게 돌려 줄게요. 두 번 돌리는 게 조금 단단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잡아당길 때 좀 불편해서 저는 한 번만 이렇게 매직링으로 감아주었습니다. 매직링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당겨 올게요. 이 상태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사슬은 짧은뜨기의 기둥코로, 원래는 짧은뜨기가 이 기둥코 하나와 짧은뜨기 하나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코로 포함이 되지만, 이번 모티브에서는 이 기둥코인 사슬 한 코를 짧은뜨기 한 코로 셈을 해주겠습니다. 그대로 한 코가 되었고, 두 번째 짧은뜨기 해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코를 해주시고, 중앙에 시작했던 부분, 끝부분의 실을 잡아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 앞에 부분, 여기 고리 부분에 뒤에 고리와 첫 번째 짧은뜨기 사이로 실을 넣어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여기 빼뜨기 해줍니다. 총 8코의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각 코마다 사슬 5코와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실 당겨온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5코 사슬 해주시고, 이 다음 코에, 여기에 있는 실에 이렇게 나왔죠? 이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해줍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5코 해주시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봉긋봉긋하게 사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7개의 사슬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또다시 사슬 5개 해주시고 여기 시작했던 부분에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총 8개의 사슬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도 굉장히 꽃처럼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으로 옮겨갈 거예요. 빼뜨기 한 코를 해서 같은 코에 옮겨주시고 이제 다음 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마다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를 해줄 건데요. 일단 여기 지금 빼뜨기 한 코로 이동을 해주었죠. 이 상태로 기둥코 두 코를 해주세요. 이 기둥코 두 코는 미완성 한길긴뜨기의 도피입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의 도피를 해주시고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사슬을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두 코가 모이면 모아서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 코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부분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랫단에 8개의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2개의 사슬마다 세트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지금 만들어진 하나의 코와 이 옆에 부분의 코를 한 개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트 두 번째 만드실 때에는 같이 여기 이동하시는 따로 스티치를 추가하지 않고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와 사슬 두 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두 개의 사슬에 또 해주러 가야 되죠. 옆에 이동할 때에는 사슬 세 코로 이동을 해줍니다. 살짝 옆으로 돌려주었어요. 다시 여기 있는 패턴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와 두코모아뜨기와 사슬 두 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 옆에 사슬 이게 첫 번째 사슬이고 두 번째 사슬 이동할 때에는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와 사슬 두 코 다시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 그리고 옆 사슬에 사슬 세 코 사각으로 만드는 한쪽 모서리를 한쪽 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패턴 그대로 반복을 해서 여기 두 번 더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사슬 그대로 패턴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작했던 부분까지 다시 사슬 3코로 움직여 주신 다음에 이 모아뜨기 된 위쪽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사각처럼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실을 잘라서 다음 단 진행해 주겠습니다. 다음 단은 조금 이런 컬러예요.
은행잎보다 조금 더 톤다운된 컬러입니다. 러쉬를 가지고 왔어요. 다음 단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모서리 부분에는 사실 세 코씩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랫단하고 동일하게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여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조금 앞에 모서리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 패턴 두 개가 한 세트니까 앞쪽 패턴에 사슬 세 코 있는 이 앞에서 시작을 해줄게요. 똑같이 아랫단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사슬, 이번에는 세 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같은 코에 한 개의 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아랫단과 동일한 패턴인데 중앙에 사슬 한 코만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다음 옆부분, 여기는 패턴이 사슬 첫 번째와 두 번째였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부분에 또 동일하게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 다시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이렇게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 그리고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두 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사슬 부분이 나와요. 사슬 부분에 사슬 세 코를 해서 이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사슬 세 코 부분에 다시 사슬 세 코를 해주시고, 조금 헷갈리죠? 그리고 여기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세 코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두 부분, 여기 패턴이 있는 두 부분에 순서대로 앞에 있는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 다시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해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 다시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세 코로 여기 모서리 부분, 코너 부분에 사슬 세 코와 빼뜨기, 다시 사슬 세 코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네 개의 이렇게 면마다 네 개의 부분마다 하나의 약간씩 동그랗게 표현이 됩니다. 반원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패턴 더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패턴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모서리 부분에는 여기 마지막 코너 부분에는 사슬 세 코, 그리고 빼뜨기 한 코, 그리고 여기 시작했던 부분에 다시 사슬 세 코 후에 모아뜨기 윗부분으로 코를 넣어주세요. 이 부분도 빼뜨기로 완성해줍니다. 되면 이렇게 네 부분의 패턴이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 실 끊어가지고 다음 단 또 다시 진행해줄게요. 이제 조금 톤을 눌러주기 위해서 여기 조금 밝은색 실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네 부분에
오케이. 네 부분이 완성이 된 거 보이시죠? 약간의 반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매듭의 또 앞쪽 부분 파트로 이동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단하고 패턴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아랫단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세 코를 모아서 떠줄 거예요. 여기 사슬 부분에 들어가서 사슬 두 코로 미완성 한길긴뜨기 높이처럼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차례대로 두 코 더 해주세요. 코바늘에 실이 세 코가 모이면 그대로 떠서 사슬 세 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를 또 해주세요. 아랫단에는 다 두 코 모아뜨기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세 코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옆부분으로 이동할 때 여기에서 사슬 세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파트에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해줍니다. 모아서 떠주시고 이 부분에 이제 옆부분에 이렇게 세 코가 여기가 뿅 하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랫단의 이 연결 부분 사슬 세 코와 빼뜨기 사슬 세 코 이 부분에 차례대로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세 코와 여기 부분 여기 세 코의 중앙 부분에 빼뜨기 다시 사슬 세 코 그리고 옆부분에 또 빼뜨기 다시 사슬 세 코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부분 옆에 여기 두 번째 부분에 이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사슬 세 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다음 부분 여기에는 사슬 세 코를 세 번 반복을 해주세요. 빼뜨기 세 번 그리고 또 빼뜨기 다시 패턴 전체적으로 또 반복을 해줍니다. 마지막 부분, 여기 시작했던 부분까지 사슬 세 코씩, 사슬 세 코와 빼뜨기 세 번 반복을 해줄게요. 마지막 사슬 세 코 후에 모아뜨기 위쪽으로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보면 이제 되게 명확하게
딱 사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되었는데 이 다음 단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패턴을 고정시켜주면서 사각형을 완성해줄게요. 그대로 올리브 컬러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들이 모서리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네 가지 패턴 부분들이 모서리로 들어가고 여기가 코너 부분으로 여기 중앙에 사슬 세코 해줬던 부분이 코너 부분으로 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대로 이제 또 진행을 해줄게요. 이 부분에 사슬 두 코를 기둥코로 만들어줄게요. 사슬 두 코로 기둥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같은 부분에 기둥코 포함 총 3개의 긴뜨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긴뜨기 두 코를 더해 주시고 이제 옆 파트로 이동을 해 줍니다. 여기는 옆에 부분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 옆부분에 지금 여기 사슬 3코 들어간 부분 여기가 3번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긴뜨기 3코씩 더해 줍니다. 사슬 한 파트마다 긴뜨기 3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아뜨기 된 부분, 이 부분에는 한 개의 패턴만, 한 개의 긴뜨기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부분, 패턴과 패턴 사이에 사슬 3코 있는 부분을 모서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서리 부분에는 한 개의 긴뜨기 2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코 다시 같은 부분에 한 개의 긴뜨기 두 코를 해줍니다.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부분이 대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사슬의 중앙 부분 긴뜨기 한 코 그리고 여기 연결 부분이 되는 사슬 3코와 빼뜨기, 사슬 3코와 빼뜨기, 그리고 사슬 3코 이 부분에는 각각 이 사슬 3코 부분마다 한 개 사슬 3코 부분마다 긴뜨기 3코를 해주세요. 긴뜨기 3코씩 총 9코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9코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개 긴뜨기 3코 모아뜨기의 중앙 부분 사슬에는 여기는 긴뜨기 하나 그리고 모서리가 되는 이 한개 긴뜨기 3코 모아뜨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이 사슬 부분에는 한개 긴뜨기 3코 한 개 긴뜨기 두 코와 사슬 세 코 다시 한 개 긴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패턴을 이 네 개의 부분 중에 하나의 부분의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분도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하나 3개 그리고 다음 부분 3코 또다시 다음 부분 3코 하나 그리고 모서리 부분 코너 부분에 한 개 긴뜨기 2코와 사슬 3코 다시 한 개 긴뜨기 2코 계속해서 반복해 줄게요.
마지막 부분에 긴뜨기 3코 시작해서 긴뜨기 3코 해주시고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연결을 다시 또 해줄게요.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사각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두 개의 실 색상만 남았는데 이 다음에는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레이 컬러를 각 코마다 이제 한 코씩 진행을 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를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끝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셔도 되고 아무 코에서나 시작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조금 앞으로 가서 실을 당겨 올게요. 이번에는 각 코마다 한 개 긴뜨기 한 코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에 기둥코로 사슬 3코 해주세요. 그리고 옆부분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씩 각 코마다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모서리가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여기 모서리 사슬 3코 되어 있는 부분에 한 개 긴뜨기 한 코, 사슬 3코, 그리고 다시 한 개 긴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모서리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이제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위에서 한 개 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한 개의 긴뜨기를 쭉 반복을 해주세요. 점점 모티브가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계속해서 한 개 긴뜨기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모서리 부분, 코너 부분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세 코, 다시 한 개 긴뜨기 한 코. 이 패턴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둘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모서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기 사이 부분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코 위쪽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정말 마지막 부분이죠. 진한 컬러인데 지금 책상 컬러랑 좀 비슷하게 아주 어두운 색상이에요. 약간 초코브라운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테두리 한 번 더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 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각 코마다 한 코씩의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만들면 조금 안 예뻐서 이번에는 한 코만 앞으로 가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개, 이번에는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기둥코 한 코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옆에 부분으로 짧은뜨기,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 코씩 이런 식으로 단을 마감하는 느낌으로 짧은뜨기 한 코씩 해주세요. 지금 책상 컬러랑 조금 비슷해서 영상에서 잘 보여야 될 텐데 약간 걱정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 여기 사슬 세코되어 있는 부분에는 끝에 부분에 짧은뜨기 두 코 해주시고 사슬 두 코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두 코 해주세요. 모서리에 딱 각이 지도록. 이 부분 저보다 조금 손땀이 작으신 분들은 이 부분 직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슬 세 코로 조정해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슬 두 코로 만들어 주었는데 사슬 세 코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부분 짧은뜨기 두 코와 사슬 두 코 혹은 세 코 해주시고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딱 각이 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 부분 또 완성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 부분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연결을 해줘야 돼서 실을 미리 잘라줄게요. 마지막 부분은 항상 사슬 매듭으로 해주는 게 좀 예쁘더라고요. 마감이 좀 예쁘도록 감싸면서 앞에 부분을 감싸면서 사슬처럼 이 중앙에서 나와서 실이 중앙에서 나와서 여기 처음에 기둥코 첫 번째 코를 감싸주고 다시 여기 실이 닿았던 부분으로 자투리실 넣어줍니다. 되면 짜란!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티브의 활용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뭐 이렇게 티코스터부터 블랭킷을 만들 수도 있고 조금 옷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예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예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한용품 많이 올겨울 좀 춥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넥 워머나 좀 따뜻한 장갑, 모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